기후 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제13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.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곽재선 이데일리 KG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후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역사상 위기 때마다 등장해온 영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이들이 가진 지성과 과학, 지혜와 용기를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기조 연설자로 나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탈탄소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. 이 밖에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, 제인스 김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, 폴 디킨스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설립자 등이 기조 연설과 대담에 나서 기후 위기 대응을 설파했습니다.